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서두에 항상 전우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월참이나 지금 각 그 공급 단체들이 보면은 존경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국가 유공자라는 것이 좀 창피한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여러 가지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고 앞으로도 개선의 개전의 정이 별로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후 방송에서 지난 달 말에 국가유공자 명예회복과 품위유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총회를 해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결성을 했는데 그 활동도 사실 좀 이 월참을 위주로 해야 되고, 월참이 되면은 그 다음에 고엽제, 그 다음에 상위공경에 또 무공수원회 등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 국가유공자답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위도 떨어지고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걸 뭐 일단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고 늦지 않았나 싶은데, 우선 우리 월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종 중앙회장이 6월 2일 날 당선이 돼가지고 오늘이 8월 2일이니까 내일 방송하겠지만은 일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2개월 지난 동안에 제가 처음에 그 회장이 당선되고 나서 방송에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어요. 전부 화합하고 융합하고 같이 서로 양보하고 해서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적인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서로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커버되고 또 그것이 서로 간에 덮어주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하는 개념을 제가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역으로 보면은 도리어 그 여하종 회장께서는 독선적인 리더십을 지금까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번트 리더십, 받드는 리더십, 베푸는 리더십을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 독선적이고 아주 아집적인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일방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강은 지부장도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 대구 지부장도 보면은 뭐 물론 뭐 선거에서 당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으니까 뭐 전 선관위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임시 총회 무효 소송이 지금 들어가야 될 형편이고 총회 무효를 선언해야 될 형편인데 자진해서 사퇴를 하고 총회 무효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뭐 법적으로 또 끌고 간다 그러면 우리 전우들한테 피해를 크게 입힐 거고 더 우리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안영준 지부장 같은 경우는 고엽제 회원이면서 회장을 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서도 덮었는지 모르고서 숨긴 건지는 모르지만은 선관위에서 뭐 제외된 사람도 있는데 정작 제외될 사람이 안 돼가지고 좀 그 30표라는 거의 뭐 38표 중에 30표를 획득해서 10% 이상 2, 3%를 획득한 것 같은데 그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러면 이 선거 자체가 뭐 선거도 재선거 무효지만은 총회도 무효지만은 선거도 무효란 말이에요. 총회 무효라는 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뭐 대의원들 임시 대의원 선거라든지 임시 지회장 뭐 임명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총회,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거는 다 알려진 바 있어요. 그런데 이 선거 자체도 무효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유하정 회장한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당선되고 나서 몇 번 강조를 했어요. 받드는 리더십, 서번트. 서번트라는 게 시종, 종, 종, 머슴. 머슴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은 잘못된 것들이 다 용서가 될 거고, 서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서로가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그걸 강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해서 인재들을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고, 한두 사람, 물론 뭐 좀 부담 가는 사람들은 뭐 고려를,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인사관리에 있어서, 조직관리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좀 충만되어 있는데, 임시총회 무효를 지금 또 시작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들어온 정보에 하면은, 분석하면은, 거기다가 지금 선거까지도 이렇게 무효가 된 상황이니까,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하종 회장께서, 회장이 돼가지고, 지금 회장에 출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한번 모시고 식사라도 하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최고위원실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리도 만들어주고, 여기 와서 같이 도움도 받고, 그런 뭐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 국회의원이나 장성 출신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중에서 우리 도움 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 최고위원장으로 한 사람 모셔가지고 그 BMW 타고 폼 잡지 말고 그 공용으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회장은 말이에요, 뭐 자가용 자기 차 타고 출퇴근 해도 돼요. 꼭 그 뭐 폼 잡고 그렇게 뭐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하고, 또 인사 문제도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에 하면 뭐 2천이란 말이, 4천이란 말이 들리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터지면 또 많이 터질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어떤 소문이길 바라고요. 그런 소문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이화정 회장께서 회의할 때도, 회의석상에서도 뭐 부회장 자리가 1억짜리라니 농담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1억짜리 뭐 부회장 자리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금액을 논하고 말이야. 또 심지어는 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 환경 사업을 하는데 그거 좀 도와달라고 각 지회장들한테도 전화하고 한다는 여기저기 들려오고 하는데, 참 그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이 사익을 위해서 한다는, 여러 가지 노력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와가지고 많이 섭섭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 8월 6일 날 그 무슨 전투 근무 수당에 대한 토론회를 간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좀 업무에도 이제 관심을 갖는구나 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제대로 초청해야 될 사람, 뭐 전후 방송은 아예 뭐 초청 대상에도 안 들어 있고, 그 초청해야 될 만한 사람들은 진짜 이론이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저 대구의 최상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빼놓고, 자기하고 좀 편한지 어떤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불러도 오지 않을 만한 사람들, 그 좀 재판하고 그 돈 받아서 그 브로커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라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벌이가 목적인데, 그 돈벌이 못하게 내가 와서 돈벌 안 벌 테니까 안 벌고 저러더라고 도와서 이렇게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명단에 넣어놓고 부르니까, 아, 내가 왜 거길 가냐, 이런 소리를 듣고 말이죠. 지금 그 업무 처리하는 것도 너무 보면은 수준이 낮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이 큽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좀 협력을 많이 받아서 그
밧돌이 인사를 했고 말이 사람들을 다 그 인재들을 영입하고 말 불평불만인 사람들 다 포용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뭐 소송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일 잘하면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일을 못 하니까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한테 믿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럴 때 잘못이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잘못보다 잘하는 게 더 많으면은 잘못은 에? 그거 눈 감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하는 건 안 보이고 잘못하는 것만 계속 나오니까 어? 부회장도 그만두고 총무국장도 그만두고 지금 뭐 어? 사무국장 임시 사무총장 뭐 그러니까 뭐 대행 근무할 때도 여직원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한 1억 이상 재판이 걸려 있고 말이죠. 지금 이 참.